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에 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여러분의 사랑 속에서 드라이버 특집 시리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을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저한테 어떤 질문 하셨냐면 스몰 스윙을 하는데 굉장히 살살 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샤프트를 보니까 샤프트가 확 휜다는 거예요. 샤프트가 확 휜대요. 그러면 왜 그 샤프트가 확 휠까? 그게 장타의 비결 아닐까?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비법을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욱 골프학교. 네, 이병욱 프로가 이야기한 대로 스몰 스윙을 좀 열심히 연습을 하면 뭐 미들 스윙도 될 거고 좀 욕심을 내면 초강력 빅 스윙도 될 것 같은데 이 스몰 스윙을 하는데 우리는 쳐도 200m라는 숫자가 그렇게 쉽게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유심히 이병욱 프로가 치는 걸 봤더니 살살 치는 것 같은데 샤프트가 확 휘도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걸. 자, 이렇게 가까이서죠. 스탠스 좁히고. 그런데 이 정도만. 제 공은 무조건 왼쪽으로 날아가죠. 왜냐면 저는 처음에 공을 칠 때 똑바로 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자꾸 이러한 스윙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느냐, 기본적으로 훅이나 드로우가 나야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스윙이 어느 정도 휜다라는 확신이 오면 다시 오른쪽으로 쳐서 이렇게 돌리게 되죠. 그러면 거리가 한 200, 딱 203 정도 나갔네요. 오, 이제는 거의 이제 각도가 좋은데 더 밀어도 되겠다 해서 더 우측으로 밀어서 결국에는 가운데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제 스몰 스윙을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거리도 일정하게 나오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병욱 프로가 치는 방식을 보니까 뭔가 이상해. 그냥 여기에서 아유, 저는 제가 이제 농담 삼아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릴 때가 있어요. 이제 40 중반이니까 35년 뒤에 제 스윙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이 됐을 때에도 골프를 치고 싶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이렇게 서갖고 이렇게만 쳐서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80이 됐을 때 이 정도를 친다. 근데 화면상에서는 충분히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스몰 스윙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나 예리한 우리 구독자가 계셨기 때문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천을 이렇게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주머니인데요. 이게 뭐 수건 비슷한 거죠.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하면서 뭐 마술 어찌고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정말 비법을 하나 선물을 드릴 거예요. 이건 제가 가장 아끼는 정말 비밀이에요. 정말 비밀인데 뭐 구독자분께서 열심히 제 영상을 시청을 해주셔서 본인 걸로 만들면 그냥 여러분께 되는 거고 안 본 분은 그냥 손해인 거예요. 제가 그때 실시간 스트리밍에서도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걸 수건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냥 천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게 좀 더러워서 제가 빨았어요. 그래서 물기를 착 머금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털 때 잘 보세요. 이렇게 털죠. 이렇게 톱니다. 또 잡고 이렇게 여기서 잘 보세요. 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면상에서 볼 때 제가 올라갈 때 이렇게 숙이고 올라가서 젖히고 팍, 이렇게 올라가서 젖히고 팍.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젖혀 놓고 기다렸다가 체중이동 다운스윙 하면서 텁니까? 아니면 이렇게 됐다가 내려오는 탄력에 의해서 손목이 젖혀지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의 골프에 있어서 뭐 골프는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만 스윙에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수건 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지? 이렇게 수건을 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을 할 때 힘을 쓰는 원리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제 수건을 털 때 이병욱이 강조하는 수건 털기는
이렇게 손목이 펴진 상태 또는 숙여진 상태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털어주는 형태의 스윙법을 저는 옳다고 믿고,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옳다 틀리다 아니에요. 좀더 효율적이라고 제가 강조를 하죠. 그런데 소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신봉하는 컨벤셔널 스윙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테이크백을 하고 코킹을 하라고 그러죠, 여기서. 코킹을 탁 해서 이렇게 얹어놔요. 이렇게 얹어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수건을 털어야 되죠. 그러니까 수건을 이렇게 털어야 돼요. 다른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 팍 털면 되는데, 교과서와 레슨을 정말 충실히 받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테이크백 코킹 해가지고 올려놓고 털어야 되니까 이렇게 털어요. 그랬더니 스피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젖혀놓은 상태에서 힘이 안 나오니까 바디턴을 해야죠. 근데 여기서 수건을 터는 건 바디다운이죠. 바디다운을 해야지 털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병욱은 바디다운이고 뭐 바디턴이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럼 토세요. 뭘 바디다운이고 바디턴이 어디가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수건을 터는 걸 옆으로 가져옵니다. 사이드로. 지금은 다운블로우예요. 근데 다운블로우는 없죠, 골프에서?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이제 수건을 이렇게 털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병욱 프로는 이렇게 가서 팍, 팍, 이렇게 접고 가서 내려오면서 팍, 접고 가서 내려오면서 팍.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수건이 샤프트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쭉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병욱이가 그냥 이거 얘한테 그 수건한테 예고도 안 해주고 예령도 안 걸어주고 그냥 오니까 이거 에이 해서 쫓아와요. 잘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샤프트가 가다가 꺾여 오니까 휘청 꺾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컨벤셔널 신봉자들은 이렇게 백스윙 가고 탁 젖혀 놓죠. 코킹으로 젖혀 놔요, 이렇게. 그리고 다운스윙을 시작을 해야 되죠. 이거 백스윙 얼마나 중요해. 다운스윙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이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터니까 힘이 없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요? 아유, 왜 자꾸 손으로만 하세요? 여기에서 하체 리드를 해서 수건을 이렇게 털어줘야지. 코킹 놓고 하체 리드, 바디턴 하체 리드 이렇게 되죠. 근데 저는 뭐라고 하냐면 하체 리드는 신이 주신 능력이니 저절로 되는 것이니 여러분의 신체 능력 범위 내에서 되는 것이니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털면 지금은 살살이지만 무리해서 이게 털면 여러분들이 의도한 대로 가장 비율에 맞게끔 수건을 털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내용을 만약에 골프 쪽에서 많은 골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골프 레슨 시장이 제가 붕괴될까 봐 알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 수건 털기를 잠시만 놓고 갑니다. 백스윙으로 올라갔어요. 여기서 테이크백 갔죠. 지금 숙였잖아요, 수건을. 그리고 저는 뭐라고 하냐면 가다가 팍 털으라고 그랬어요. 가다가 팍 털으라고 그랬고 일반적인 스윙은 가고 코킹을 얹어 놓고 그러니까 가서 저는 이렇게 가다가 팍 털으라는 거고 가다가 팍 털으라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가서 코킹 해 놓고 이렇게 털으라는 거예요. 그럼 스피드적인 측면에서 자 보십시오. 저는 이제 스몰 스윙으로 비교를 할게요. 스몰 스윙으로 가다가 그냥 쭉 수건을 숙이고 있는 거죠. 그럼 클럽 페이스가 뒤집어지는 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저는 올라가다가 그냥 팍 들어오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그냥 팍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자, 봅니다. 이제 뭐잘 치고 못 치고 떠나서 숙이고 올라가다가 팍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수건을 가다가 팍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바디턴이든 뭐든 그런 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숙이고 가서 여기에서 한번 얹어놔요. 얹어놓으니까 여기에서 뭘 해야 돼요? 여기서 그냥 치니까 이런 식이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갔다가 꺾어놨으니까 바디로 하체로 리드를 해줘야죠. 하체로 리드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리드 이렇게 하고 치죠. 이런 식으로. 제가 뭐 너무 못 치는 척을 했다고 해서 이거 이 스윙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거를 절대로 제가 세상에 알리지 않겠다고 저는 제 스스로 약속을 했었는데 정말로 이거는 제가 저만 알고 있겠다고 말씀을 하고 저희 회원들한테만 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걸 알아야지 좀 설명하기가 좀 편해지겠더라고요. 앞으로 재랬으니. 그리고 유튜브 채널은 제 자서전이에요. 어찌 보면 좀 나이는 젊지만 그 시절에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레슨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 남기지 않으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남기고 있는 겁니다. 수건을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들죠? 그럼 다시 수건, 천,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요. 그럼 다음 동작이 뭐예요? 저는 올리다가 바로 내릴 거죠? 올리는데, 꺾었어요. 지금 꺾었어요. 덮인 상태에서 내릴 때는 손목이 젖혀지죠. 젖혀지는 동안 공이 있는 쪽으로 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동작이 뭐예요? 팍! 치는 거죠. 그러니까 쭉 가다가 지금 숙여져 있지만 저는 내릴 때 얘가 젖혀지는 동안에 왼쪽으로 오고 마지막에 팍 쳐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쭉 있고 한번 쓰잘데기 없는 이걸 딱 꺾어 놓죠. 코킹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제 정적인 스윙이 돼 버리죠. 그럼 그다음 동작이 뭐예요? 바로 풀어야 되는데 저는 가다가 젖히고 푸니까 여기까지 올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버는데 여러분들은 가고 젖혀 놔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삼각형 그리고 있어요. 얘 빠지면 어떻고 쓸 마음 아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제가 좀 안타깝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이걸 펴야 되는 동작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미 다 먹어서. 세 개의 사과를 드렸는데, 올라갈 때 하나 먹고 내려올 때두 개를 먹어야 되는데, 하나, 둘 위에서 다 먹은 거예요.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바쁜 거죠. 그러니까 엎어 때려야 되고, 체중 이동이 오고 뭐고,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은 체중 이동을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근데, 하나, 둘, 하나, 둘. 저는 하나, 오면서 팡. 하나, 오면서 팡인데,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힙턴이라는 걸 만들죠. 그러니까, 힙턴의 기술이 왜 발달했는지는 이제 알지 않겠어요? 그냥 저는 제가 왜 자꾸 바디턴 얘기 안 하고, 무슨 뭐 힙턴 얘기 안 하고 그러는지, 얘 스윙을 보면 알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 되는 걸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숙인 상태에서 천천히 쳐보겠습니다. 숙이고, 내려오면서 팡.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팡 하니까 그냥 임팩트 타이밍이 딱 맞죠. 근데 여기서 작은 스몰 스윙이라 하더라도, 들고 꺾고 이런 식이 되면 뭔가 뭐 이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칠 수는 있지만 굉장히 경직된 스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이 스윙이 커지면 쭉 조금만 커진다 하더라도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팡 들어서 팡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명확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을 들었을 때 가서 팡, 가서 팡 이런 느낌으로 가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구독자분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이 됐죠? 왜 이병호 프로는 살살 치는 것 같은데 거리가 나고 그래서 못 믿겠어서 자세히 보니까 샤프트가 휘청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아하, 연어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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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방법을 쓰고 있었구나.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찌 보면 요즘에 뭐 마술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마술에 대한 비법을 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다른 마술사들한테 저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골프라는 운동은 그 마술과는 달리 여러분들을 속여서 정말 신기하게 보이는 운동이 아니에요. 정말 같이 공유해서 쉽게 잘 쳤으면 좋겠다. 이거 골프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스윙에서 멈춰 있잖아요. 정말 이 재밌는. 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스윙이 쉬워진다면, 골프를 즐기는 골퍼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라는 게제 기대예요. 근데 스윙을 하다 포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쉬운 스윙을 배우면서. 왜? 정말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께 주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제가 뭐 생계를 유지하고 저도 이걸로 먹고 살고 있지만 생계를 유지하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알아봐 주시는 분은 알아봐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다 알려드린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지금 골프 인구 600만 명이라는데 600만 명이 다이 영상을 보겠습니까?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많은 교수님들이 좀 깨달음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바꿔준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소개 목적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셨죠? 수건 털기 명심하세요. 하나, 다음 동작 이거.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 다음에 주위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광고 길다고 하죠?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